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단어장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욕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제가. 제가 욕실에 있는 어떤 물건들의 이름들을 지난 강의에서, 지지난 강의죠? 거기서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단어를 좀 붙여서 수거처럼 길게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 욕조 목욕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제가 욕조를 뭐라고 알려드렸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Bathtub 또는 tub, T-U-B. 네, 자, 욕조 목욕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take를 써서 take a bath라고 합니다. Take a bath.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Take a bath. 이게 욕조 목욕을 하다입니다. tub까지는 굳이 얘기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샤워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take를 써서 take a shower 하시면 되겠죠. take a shower가 샤워하다입니다. have a shower, have를 쓰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거울을 보는 걸 보세요. 거울을 보다는 look, 보는 건데 거울 속을 보는 거라 해서 look in the mirr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ook in the mirror. 자, 거울을 보다. 욕조 물을 빼야겠죠. 다 이제 그 목욕이 끝났으면. 자, 물을 빼는 걸 이제 dr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것과 drain이기도 하고 뺄 때도 drain 하는데, 자, drain out water 하면 이제 물을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죠. 욕조물을 다 빼는 거. 자, 면도하다 보겠습니다. 우선 shave라는 거 자체가 면도하다라는 동사가 돼서 shave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명사로 써서 have a shave 하셔도 됩니다. 면도하다죠. 자, 그 다음 이빨 닦는 거 볼게요. 이빨 닦는 거. brush my teeth. 이거는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brush my teeth 한번 했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자, 수건으로 몸을 닦는 거 할 때 왠지 수건이 나와서 타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dry가 몸을 닦는 거, 물기를 닦는 게 dry예요. 그냥 타월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뭐 내 몸을 닦다 하려면 dry myself, dry yourself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몸 닦아라 할 때.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물기를 닦는 거 할 때 굳이 뭐 와이프나 뭐 이렇게 닦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dry 자체가 뭔가 물기를 닦는 거 할 때 dry를 쓰는데 또 이제 dry를 쓰는 경우가 눈물이 막 났단 말이어서 이제 애들한테 울지 마! 빨리 닦아! 눈물 닦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dry tear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dry your tears? 그래서 눈물 닦아라 할 때 dry를 써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거 변기 뚫는 거. 이제 응가가 너무 큰 게 나오면 변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변기가 막혔다 할 때 막힌 거는 이제 clogged예요. 토일렛이 토일렛 이제 clogged가 된 거죠. clogged가 이제 막힌 상태예요. clogged가 됐는데 그걸 이제 뚫어주는 게 unclog 하는 거예요. unclog 뚫어주는 거. the toilet 토일렛을 이제 뚫어주는 거죠. 자, 변기를 뚫다. 자, 변기를 뚫을 때 사용하는 게 뭐였나요? 뚫어뻥이죠. 그걸 사용하다 할 때 use a plunger 하면 되겠죠. plunger. plunger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들어 본 거였고요. 자, 물 트는 거. 세수하거나 뭐 하거나 물을 틀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면 turn on 쓰시고요. the tap 하시면 됩니다. 물 이렇게 트는 거 있잖아요. 그 수도꼭지 같은 거 이렇게 올렸다 냈다 하는 게 tap인데 turn on the tap, 물 끄는 거 turn off the tap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수도꼭지 자체를 faucet이라고 해서 뭐 turn on the faucet, turn off the faucet 해도 되지만 turn on the tap, turn off the tap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건 없었어요, 별로. 자,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걸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외운 다음에 셀프 테스트 영상에서 어느 정도 외워지는지 한번 테스트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a bath. Take a shower. Look into the mirror. Drain out water. Have a shave. Brush my teeth.
dry myself. Unclog the toilet. Use a plunger. Turn on the tap. Turn off the tap.